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아이디 44 마크 2. 이 모델명의 마크2는 지금 뭐 오피셜하게는 빠져 있습니다. 근데 예전 버전에 비해서 스펙이 업그레이드된 부분을 지난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가장 놀랍게 성장을 한 부분은 ADC라고 할 수가 있겠죠. DAC는 지금 ID 전 기종이 126으로 다 맞춰놨고요. ADC의 경우 ID 4가 120, 10, 또 14가 120, 24가 122, 44가 124 이렇게 해서 44는 124에 126으로 아주 프로페셔널 스펙으로 변동이 됐습니다. 오늘의 시험곡은 여전히 그 국내 차트 1위를 지키고 있는 정국의 세븐입니다. 이게 저희가 얼마 전에도 시연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뭐 빌보드 1위 기념 이랬는데 아직도 지금 국내 차트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어요. 노래가 좋다는 거죠? 네,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가볼게요. 네. 하나 더 받아볼게요. 네. 올게요. 네, 좋습니다. 갈게요. 네.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7 days a week. Every hour, every minute, every second, in a night and tonight, I'll be loving you like 7 days a week. 좋네요. 네, 좋습니다. 사운드 한번 만져볼게요. 잡을 게 없네요, 뭐 거의. 네. 들어볼게요. 들어보겠습니다.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7 days a week. Every hour, every minute, every second, in a night and tonight, I'll be loving you like 7 days a week. 오, 뭐? 확실히 네? 소스가 프로페셔널 오디오다라고 했을 때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그죠?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기타 하나 솔로 들어볼게요. 네. 이것도 그렇고 아르페지오 하다 한번 들어볼게요. 보컬도 솔로로 한번 들어볼게요.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7 days a week. Every hour. 되게 네. 좋고 일단 이 상황에서 올 드라이. 네, 올 드라이로 또 합쳐서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7 days a week. Every hour, every minute, every second, in a night and tonight, I'll be loving you like 7 days a week. 자, 여기서 올드라이 기타만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게 그 저음 때부터 고음 때까지 배음도 확실하게 잘 들어가고 이게 뭐
뭐 약간의 수치 변화를 우리가 뭐 대단하게 이제 뭐 느낄 수 있냐라고는 뭐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역시나 근데 좋은 것 같고 그 플랫하게 사운드가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여기서 약간 그 들어가는 소스에 대한 느낌 차이를 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보통은 이제 그 인터페이스가 약간 스펙업이 될때 하이가 먼저 좀 좋아지거든요. 원래 그100 언저리에 있는 그 보급형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들었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약간 그 시원한 느낌이 좀 덜하잖아요. 그죠, 그 그죠. 다음에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면 하이가 이제 좀잘 받아지면서 그 소스의 시원한 느낌이 좀 강조가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44로 넘으면서 어떤 느낌이 생겼냐면 이게 올라간 상태에서 미들이 다시 올라오는 느낌. 그래서 이 가운데 미들 대역이 상당히 건강하고 튼튼하게 들어간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하이가 좀 내려갔나? 그게 아니고 하이는 그 포텐을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미들만 이렇게 올라가니까 보통 적당히 업그레이드가 된 거에 비해서는 약간 부드럽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부드럽게 들리는 게 하이가 낮게 세팅이 돼서 그런 게 아니고 미들의 소스가 굉장히 튼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EQ 대역을 만져서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EQ가 하이를 올렸을 때빵 먹는다는 건 이미 그만큼의 포텐이 다 녹음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그죠, 되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 약간 좀 다른 이제 인터페이스에 비해서 ADC가 올라갔을 때 누릴 수 있는 또 간접적인 효과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미들 대역의 강조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죠. 이 저가형의 이제 마이크가 됐던 간에 아니면 혹은 그 인터페이스가 됐던 간에 우리가 하이를 좀 어느 정도 많이 들어주지 않으면 좀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원하다 느끼는 아니면 혹은 그 밝다라고 느끼는 게 원래 제 좋으면 좋을수록 살짝만 들어줘도 그게 딱 네, 어느 딱 오죠.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엔트리로 가면 갈수록 좀 과하게 들게 돼요. 그래서 맞아요. 과하게 들게 돼서 그게 이제 장비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고쳐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그래서 들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믹스해 놓고 하면 귀가 아프게 되는 예, 경우가 그죠, 많이 그죠. 있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업그레이드된 장비를 통해서 본인이 이제 적응을 하다 보면 이게 다시 낮춰지고 아, 이거는 이밸런스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오디오 인터페이스, 좋은 마이크를 쓰게 되면은 점점 EQ가 뭐 대단하게 과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쳐낼 것만 딱 쳐내주면은 맞아요. 확 살아나요. 이거 되게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어요, 윤종 씨가. 그 예전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EQ가 강조하고 싶은 음역대를 계속 부스팅시켜서 EQ잉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전제는 그 강조하고 싶은 게 만약에 하이다면 로우를 깎아줘서 거기에 하이를 강조해주고 로우를 내가 강조를 하고 싶다면 좀 하이를 깎아줘. 그러니까 천에서 그 위치 선정을 해주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안될때 어쩔 수 없이 이제 들어주는 경우가 생기는데 충분히 받아놓고 거기서 제하면서 하는 이 사운드 정리가 가장 좋거든요.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좋은 장비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들기보다는 아니 뭐 부스팅하는 것보다는 뭐가 좀 쳐낼 때 쳐내서 그 음악적 위치를 EQ 때를 잡아주는 게 보통 좋은 장비들을 썼을 때 많이 그런 현상들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자, 보컬 드라이 한번 들어볼게요.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하이가 Saturday, 충분히 있죠.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7 days a week. Every hour, every minute, every second, you know, night after night. I'll be loving you like 7 days a week. 이게 지금 뭐 저희가 사실 어전트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칭찬도 많이 했었고 뭐 외관에서 주는 즐거움, 우리가 막, 아, 이게 아날로그적이고 똑딱똑딱 하는 재미도 있다. 물론, 너무 과하게 하다 보면 이제 고장이 날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어쨌든 이 물리적 버튼이 주는 재미부터 해서 이 장비가 가지고 있는 이 퀄리티가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칭찬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방금 보컬 들었을 때 아까 인우 형 했던 말딱 그대로죠. 미들 딱 중심이 있죠. 그리고 이 시찰음이라고 하나요? 이 네네. 이 소리가 엄청 샥샥 위에 살잖아요. 그쵸. 물론 이거는 나중에 뭐야 디앤서로 좀 눌러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좋습니다. 그런 것들 자체가 들린다면은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그 소리를 받는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확실히 ID44 이제 MK2 같은 경우는 그어 이제 진짜 내가 작업을 이제 좀 많이 한다. 많이 하고 이제 어느 정도 그레이드가 됐다.
이제 딱그 들어가는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프로 준프로로 들어가는 어떤 영역을 해야 될까요? 그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사면은 정말 뭐 보람차게 쓰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소스를 딱 들었을 때 이제 느끼는 게 아까 은총 씨가 했던 거에 좀 몇 가지 말을 좀 보태자면은 정말 믹스에 대한 되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고 EQ는 없는 부분을 들어서 강조하는 게 아니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 이외에 나머지 부분을 깎고 필요 없는 부분을 쳐내는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믹스를 할때이 0데시벨이라는 제한된 공간이 있어요. 공간의 제약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소스를 차곡차곡 잘 집어 넣으려면 테트리스를 해야 되는데 테트리스를 할때 필요 없는 부분을 잘 깎아서 넣어야지 아주 예쁜 완성본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게 소조가 있고 조각이 있잖아요. 소조는 붙여내는 거고 조각은 깎아내는 건데 믹스는 기본적으로 조각의 모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소스 자체가 빈약하면은 조각을 하려고 봐도 이걸 깎아내면은 소스 자체가 정말 볼품이 없어지기 때문에 죽어버리죠. 계속 우리가 하이를 들고 막 이런 식으로 믹스를 하는 거 익숙해져 있다가 장비가 업그레이드 되면 될수록 하이를 강조하고 싶은 미들과 로우만 살짝 내려주면은 그게 사운드가 정말 짠하고 원하는 사운드대로 가면서 소스 자체를 나중에 같이 합쳐놨을 때 그런 부밍 현상이라든가 쓸데없이 들리는 그런 안 좋은 소리들을 제거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그런 방법이 되는데 이 인터페이스라면 충분히 그걸 할수 있는 원소스가 나온다. 요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사운드가 따뜻하게 들리는 건 미들 영역이 잘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최종 믹스본 한번 쭉 듣고 마무리할게요. 네. 자, 한번 들어볼게요.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7 days a week. Every hour, every minute, every second, you know, night and tonight. I'll be loving you like 7 days a week. 참.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사운드 퀄리티가 느껴지네요. 저희가 뭐 물론 여기서 뭐 대단한 믹스를 하진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도 역시나 뭐 내가 누릴 수 있는 장비 안에서는 이렇게 오디오가 이렇게 받아졌을 때는 나중에 뭐 적당히 정리를 하고 이제 데모를 만들어줘도 퀄리티가 좋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정도 쓰시는 분들은 이제 곡을 차곡차곡 자기가 쌓아서 뭐 주변 동료든 아니면 뭐 회사든 뭐 이렇게 들려주면서 뭔가 일을 메이드를 조금씩 해나갈 거예요. 아니면은 뭐 기타리스트라고 한다면은 받아서 그 소스를 보내줘야기도 하고 돼야 하고 아니면 보컬리스트라면 데모곡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딱 정말 퀄리티 좋게 나오고 가격도 많이 들이지 않는 어떤 그딱 스타트 지점이 될수 있는 또 모델이 아닐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좋습니다. 준 프로 정도의 이제 퀄리티를 보여주는 오늘 44 마크 2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또더 재밌고 좋은 네. 인터페이스 모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타임스.